할 내용은 폼 태그인데, 여러분, 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쓰이죠? 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는 유니폼을 입었겠지. 그치? 교복을 입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는 뭔가 뭐 여권을 만든다,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본을 뗀다, 학교 가가지고 무슨 어떤 성적을 뗀다. 그러면 여기 블랭크, 이게 바로 폼이에요. 어떤 이름이다, 뭐 학번이다, 내가 떼고자 하는 게 영문 성적인지, 국문 성적인지, 이런 사항들을 체크해서 창구에, 그쵸? 스텝한테 주지요. 그러면 이 서류에 있는 폼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학교 DB에 접근해서 어떤 성적을 주기도 하고 이 학생의 어떤 또 다른 사항을 갖다가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웹에서 이 폼을 쓰는 것은 이제 어느 때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HTML로 웹페이지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 웹페이지는 다시 말하자고 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껍데기 부분이 말하자면 HTML 부분이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웹에 접속을 해서 어딘가에 서버에 접속해서 뭐를 리퀘스트를 해서 뭐를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수없이 일어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작성한 HTML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웹 브라우저에 보여주는 내용만을 이제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폼 부분도 어떤 텍스트 박스라든가 패스워드를 넣는 상자라든가 또 자기소개를 하는 것처럼 그 멀티라인의 텍스트 박스라든가 어떤 선택 사항을 하는 레디오 버튼이라든가 여러 개의 선택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박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식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것도 어떤 액션을 갖지 않는 껍데기 부분만을 HTML에서는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런 폼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서버 쪽에다가 여기에 채워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학생의 아이디하고 비번, 비밀번호, 패스워드, 요 값을 두개 넘겨줘야지 학교 DB에서는, 학교 쪽 서버에서는 이 데이터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DB에서 정말 이 아이디의 패스워드가 존재하는지, 존재하다면 이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메일이라든가 웹하드라든가 뭐 이즈허브라든가 이런 데 접속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배우는 폼 부분은 서버 쪽에 연결되는 이런 프로그램에 접속은 없어요. 단지 폼을 작성을 할때 필요한 컨트롤, 이런 거 하나의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이런 컨트롤들이 어떤 타입이 존재하나, 그걸 쓰기 위해서는 HTML로 어떻게 태그를 표현해 줘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돼요. 폼은. 자, 그래서 이폼 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상호작용, 인터랙티비티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클라이언트 쪽에서 작성한 내용을 서버 쪽에 보내서 서버에서 뭔가 응답을 해서 내 화면으로 다시 보내주게 되면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폼 태그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폼이 없는 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거는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무슨 게시판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게스트북이라든가 또 우리가 G마켓에서 갔다 물건을 사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체크를 할 때는 여러 개의 사항을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제를 할 때는 현금으로도 결제를 하고 카드로도 두개다 결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서버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웹사이트에서 어떤 서버가 어떤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값을 넘겨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이렇게 다양한 이런 컨트롤들을 가지고 폼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오더 폼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에서 오더 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 체크박스 이미 다 써봤어요. 교보문고 가서 책을 오더도 해봤고 말하자면 학교나 무슨 간단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갈 때는 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폼들 이제까지 봤던 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근데 폼을 사용하려고 하면 모든 폼은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나요. 폼은 슬래시 폼으로 끝나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름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어떤 액션도 있어야 되고 메서드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속성이 필요한데 사실은 오늘 HTML로 클라이언트 쪽에서만 폼을 보고자 할 때는 이것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 어떤 폼을 작성할 때 기본적인 건 뭐냐면 텍스트 박스예요. 근데 인풋이라고 하는 키워드, 인풋이라는 태그 옆에 속성으로 여기에 타입을 주면 이 타입에 따라서 텍스트냐, 여기가 패스워드냐, 레디오냐, 체크박스냐 따라서 그 컨트롤이 보이게 되는데 모든 컨트롤을 인풋이라고 해서 표시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컨트롤은 인풋 타입하고 여기에 타입의 형태가 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멀티 라인으로 자기소개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 요 텍스트 박스는 인풋 타입이라고 안 쓰고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건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인풋 타입하고 여기에 타입의 형태를 이제 적어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폼을 설명할 때는 CGI라는 설명이 나와요. CGI. Common Gate Interface의 약자인데 자, 웹페이지를 사용할 때 그 사용되는 방식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죠. 자, 클라이언트 서버로 돌아가게 되는데 나는 이쪽에 지금 뭐냐면 클라이언트로 존재하게 돼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로 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이 웹 브라우저는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기도 하지만 뭐 크롬을 쓰거나 뭐 오페라다, 파이어폭스다, 뭐 다양한 형태의 사파리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서버 쪽에 우리가 접근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폼으로 우리가 이렇게 값을 가장 간단하게는 어느 사이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떤 교보문고 같다 그럴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 교보에 가서 책을 나는 오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보문고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죠. 이렇게. 그럼 요 값을 가지고 일단은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의 폼에 있는 요 텍스트 박스에 들어있고 패스워드 박스에 들어있는 이 값을 가지고 교보문고 서버는 이 값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대부분의 작업이 DB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람이 존재하나 아이디가 존재하는데 비밀번호가 틀릴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뭔가 또 다른 어떤 작업을 해서 우리 클라이언트 쪽에 여기에 리퀘스트한 것을 리스판스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서버에서 이 값들을 어떻게 받냐는 얘기죠. 내가 넣은 텍스트 박스에 넣은 값이나 비밀번호 값이나 값을 받아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리퀘스트를 처리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그 프로그램은 우리가 2학기 때 한다고 하면 PHP를 써요. 근데 PHP만 있는 게 아니라 펄이라는 것도 있고 ASP라고 하는 것도 있고 C랭기 써도 되고 C++ 써도 돼요. 이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서버 쪽에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클라이언트는 내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어서 여기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교보 서버에 갔을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내 아이디를 가지고 어떤 DB에서 어떻게 해서 나한테 정보를 건네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값을 줬을 때 내가 교보 사이트에 가서 책을 보고 주문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커먼 게이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커먼 공통 게이트.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서버에서 하는지 유저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일만 성공적으로 해서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프로그램,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이 이걸 수행하는 그 통로를 커먼 게이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우리는 폼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PHP하고 DB에 갈 때 MySQL을 써서 사용을 해요. 이건 구체적인 얘기고 PHP다, Perl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값을 서버에 줘서 일을 처리한다. 그러면 서버는 CGI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저쪽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서버에 넘어가는데 그 서버가 어떤 웹 서버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웹 서버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냥 아파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파치하고 어떤 우리가 보낸 폼에 들어있는 값들을 처리하는데 여기는 PHP를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값을 넘겨주면 우리는 1번에서 서버에 리퀘스트를 해요. 그러면 서버는 PGI 프로그램을, CGI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CGI가 PHP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작업을 해서 다시 서버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서버는 얘한테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외주 준 거야. 그 외주 주는 프로그램이 PHP일 수도 있고 ASP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랭귀지를 쓰는데 걔는 할 일만 제대로 하고 다시 서버에 넘겨주면 그 서버는 우리는 서버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요. 서버는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는 리턴을 받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나와 있는 표는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그 폼의 하나하나 그 컨트롤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살펴보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자, 폼은 폼에서 슬래시 폼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나는데 여기 보시면 저 폼에 쟤는 슬래시 폼이고 폼하고 가로가 어디에 닫혀 있냐면 여기에 저 가로가 닫혀 있죠. 폼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줄 네임 다 현재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닫혀져 있네. 얘하고 얘는. 그러니까 폼하고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볼 거는 인풋 타입으로 들어올 거예요. 인풋 타입. 여기는 입력 형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여기에 텍스트 박스라든가 버튼이라든가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입력 형식이 들어올 거고 여기 이름 네임이 있고 밸류가 있네요. 속성으로 저 인풋 타입 인풋의 속성으로 네임도 있고 밸류도 있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사이즈라든가 맥스 랭스라든가 이런 이제 속성들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게 텍스트라고 그랬죠? 아이디 집어넣는다. 그 텍스트 박스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박스는 텍스트하고 박스 빠져요. 그냥 텍스트만이에요. 그래서 인풋 타입 텍스트하고 이름을 주는데 이름 안 줘도 지금은 당장 필요 오늘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폼에 들어있는 값을 뭔가 프로그램을 내가 자바스크립트로 돌리거나 아니면 서버 쪽으로 줘서 서버 쪽에서 CGI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것을 짜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름은 꼭 주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이름이 없다고 하면 그 폼에 있는 값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변수를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해서 이름을 주면 걔는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에 말하자면 변수명이에요. 변수가 있어야지 그 변수를 가지고 루프를 돌리기도 하고 if문을 쓰기도 하고 뭔가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인풋으로 컨트롤을 하나 만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름을 줬을 때 얘는 변수로 그 값을 억세스 할 수 있다. 이제 그 뜻이죠. 밸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기값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밸류는 사실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인풋 타입 텍스트 주고 이름은 모든 폼에 들어있는 컨트롤은 네임 태그를 네임 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주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 밸류는 내가 초기 값으로 값을 줬을 때 의미가 있다면 값을 줘야 되지만 텍스트 박스에 아이디를 줘야 되는데 내가 아이디를 갖다가 스윗하고 적어줬다 그러면 유저는 그걸 지우는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초기 값을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밸류는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게 좋지요. 어느 경우에는 꼭 필요하냐면 버튼을 만들었는데 버튼을 얘가 확인 버튼인가 취소 버튼인가 위에 뭔가 그 버튼에 라벨을 표시 줄 때는 밸류를 써야 되지만 텍스트 박스에서 밸류를 주는 거는 이제 그닥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맥스랭스가 있어요. 맥스랭스는 뭐냐면 그 텍스트 박스에 맥시멈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글자 개수예요. 여기 지금 빠져 있지만 사이즈 속성이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텍스트 박스를 만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이 텍스트 박스의 크기는 사이즈라고 하는 값으로 결정을 해줘요. 자, 사이즈를 내가 15로 줬어요. 그러면 15로 줬을 때는 요거는 글자를 15개를 적을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보여주겠죠. 근데 실제로는 나는 입력을 받을 때 5개 이상 안 받을 거예요. 보기에는 디자인상 15개를 보일 수 있는 사이즈로 줬지만 실제로 값은 5개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입력이 안 되게 하려고 했을 때 쓰는 속성이 맥스랭스예요. 이제 사이즈하고 맥스랭스는 이제 혼돈이 되면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풋 타입 텍스트예요. 네임을 어드레스로 줬네요. 이건 주소값으로 쓰려고 하는 텍스트 박스네요. 사이즈를 30으로 주니까 보일 때 30 글자를 쓸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입력을 해보면 맥스랭스가 10이기 때문에 10 글자가 들어오면 그렇죠? 쟤는 더 안 쓰여져요. 자, 이번에 패스워드. 자, 패스워드 썼을 때 그 모르는 사람은 뒤에서 보면 글자가 왜 다 동그라미만 입력해? 별표만 입력해? 그런 경우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비밀번호니까 남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동그라미 그 새까만 디스크의 형태로 패스워드는 값을 표시를 해줘요. 근데 실제로 내부의 서버에 접속할 때는 우리가 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보여줄 때만 별표나 디스크나 이제 표시를 해줘요. 똑같죠? 패스워드는 보여줄 때 이렇게 내용을 비밀로 해서 보여주는 것 말고는 텍스트 박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타입, 네임, 밸류, 여기 사이즈가 빠졌는데 사이즈, 맥스랭스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계열이요. 다 지금 텍스트 계열이에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냐면 뭔가 타이핑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객체들의 특성이에요. 특징이에요. 텍스트 계열이요. 단어만 봐도 텍스트는 글자를 쓸 수 있는 말하자면 싱글 라인의 텍스트 박스이고 얘는 에어리어죠. 영역이 좀 넓죠.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는 로 그렇죠? 그리고 칼스 로스 칼스에서 우리가 몇 글자를 행으로 열로 몇 개를 줄 수 있는지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칼스 로스 그다음에 네임 그렇죠? 네임은 모든 폼은 다 네임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랩 둘둘도 크린랩도 있고 이러죠. 아, 저 보면은 랩을 어프라고 줬는데 저걸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디폴트는 뭐냐면 내용이 넘어갔을 때 내용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스크롤바가 생겨요. 근데 어떤 경우에 디폴트로 맨 마지막에 랩 어프가 없을 때 모양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여주는 것은 30개의 글자를 세 줄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줬는데 여기에 내가 C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 레인보우 그 C를 갖다 붙여놨는데 이게 C가
보여줄 수 있는 삼행을 넘어가니까 스크롤 바가 생겨요. 근데 내가 저거를 랩 업으로 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둘둘둘 많은 그런 두루마리의 특성을 업으로 줬기 때문에 얘는 스크롤 바가 안 생겨요. 그래서 글씨가 아주 길면 스크롤 바가 작아지면서 아주 저 뒤까지 가게 되고, 그렇죠? 별로 쓸 일은 없지만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랩을 해제해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운 비슷한 그룹을 묶어 보니까 텍스트, 패스워드, 텍스트 에어리어. 그렇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뭐냐면 그렇죠? 웹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텍스트 박스에 뭔가 썼어요. 그걸로 끝나는 폼은 없어요. 그 값을 눌러가지고 내가 썼던 그 패스워드나 텍스트 값을 서버 쪽에 전송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뭔가 액션을 성공적으로 하라고 하는 어떤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버튼이죠. 근데 버튼은 지금 여기는 이 버튼이 이때는 일반적인 명사로 버튼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버튼이다, 이미지다, 또 리셋이다, 서브밋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단추지요, 버튼이. 그래서 그 단추가 옷에도 달려 있고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버튼을 눌러야 되고 그래요. 그럼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열림, 닫림, 닫힘 버튼을 누르니까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인터넷 그 웹페이지에서도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액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려라 하고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날아가기도 하고 발상이 단어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버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얘기로 버튼인데 우리가 보통 폼에서 눌렀을 때 액션이 발생하는 그 버튼은 내부적으로는 서브밋이라고 하는 버튼이에요. 서브밋. 영어로 서브밋이 제출하다, 전송하다, 그렇죠? 과제 같은 것도 서브밋 해야죠. 이게 서브밋이에요. 근데 폼을 작성하다 보면 꼭 뭐가 있냐면 옆에 취소 버튼이 있죠. 그럼 취소는 뭐냐면 걔를 눌렀을 때 내가 썼던 그 폼의 값을 클리어, 초기화 시켜주는 그 버튼이 걔가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이죠. 그래서 이 서브밋이다, 리셋이다, 버튼인데 약간 이미지로 그림을 그렸는데 얘를 버튼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 버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는 애가 또 따로 존재해요. 어떤 때는 이거 자체를 다 버튼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그렇죠? 이럴 때는 통칭으로 버튼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지금 저기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통칭이 아니라 콕 집어서 얘는 눌리기만 할 수 있는 액션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을 제때 버튼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 자, 예를 들면 자, 어떤 폼이 있어요. 폼이 있는데 자, 아이디를 집어넣었어요. 내가 회원 가입을 하는 이게 레지스터 폼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레지스터 폼인데 아이디를 집어넣고 주로 이 옆에 중복 체크라고 하는 버튼이 주로 웹사이트에서 가입을 하는 폼에 옆에 존재하죠. 얘는 뭐냐면 이걸 딱 눌렀을 때 갑자기 여기 있는 데이터가 다 서버 쪽에 전송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야지. 걔는 제일 밑에 여기에 전송이나 뭐 제출이나 확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버튼은 똑같이 모양이 프레스 때는 눌리는 그런 액션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버튼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서버 쪽에 다 전송을 하는 용도의 버튼이고 이렇게 그냥 인풋 타입 버튼이라고만 되어 있는 애는 얘가 눌리는 액션만 일어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부적으로 눌렸을 때 이 값을 가져와서 서버 쪽에서 체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로 자기 클라이언트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체크를 할 수도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건 특수 목적의 버튼이고 여기는 내가 여기에 프로그램을 어떤 코드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작업할 게 없어요. 서브밋 버튼은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누르는 순간 여기 폼에 액션에 걸려 있는 이 액션하고 연결돼서 방식은 여기 있는 메서드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이 서브밋 버튼에 이미 속성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할 일은 별로 없고 인풋 타입 버튼을 가지고 만약에 우편번호다, 주민번호다, 그러면 주민번호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쪽에 있다고 하면 스크립트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체크를 해서 서버 쪽에 안 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기 버튼에다가 서로 연결시켜주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버튼은 밑에 보시게 되면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마우스로 누르죠. 그러면 프레스 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버튼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얘는 특성이에요. 그게 자 인풋 타입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는 뭐냐면 버튼을 조금 이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냥 버튼이면 보통 딱 정해져 있거든. 회색에 누르면은 약간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형태인데 인풋 타입 이미지로는 제가 이거 그냥 그림판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버튼 이미지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렇지만 얘는 인풋 타입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애는 얘를 눌렀을 때 버튼처럼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이 된 거죠. 그래서 타입 이미지 네임은 이 이미지 버튼의 이름이 되는 거고 얘는 소스라고 하는 속성을 적어줘야 돼요. 그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저는 만들어서 그림판에서 하나 그려가지고 걔를 이미지스 폴더에다 집어넣었죠. 이미지 img 버튼이라고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서브밋하고 리셋 버튼.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심플하지. 왜냐하면 얘는 이미 자기가 버튼이면서 특수 수행 임무를 하는 임무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무를 못 바꿔. 왜? 바꾸려고 그러면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다고 그러면 인풋 타입 버튼에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서브밋이라고 하는 애는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입력을 담당하는 애예요.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폼에 입력된 데이터를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애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인풋 타입 버튼이라고 똑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미 고정돼가지고 픽스되어 있는 애고 인풋 타입 버튼이나 그렇죠? 인풋 타입 버튼 경우에는 어떤 내가 프로그램에 역할을 줄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애죠.